혹시나 우리 집에 지금 이미지와 똑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대과학의 항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하게 장웅재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영양제를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것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장웅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영양제? 근데 제가 뭐 영양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화학물질로 된 만큼 최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도움이 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양제를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나, 거기에 대한 화학적인 분석, 합리적인 의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영양제, 과연 영양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섭취를 하고 있는지,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과다 복용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요즘 또 환절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챙겨 먹고 있는 것이 바로 영양제인데, 저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눈이 안 좋다 보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도 특별히 먹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양제를 꼭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또안 먹으면 뭔가 빠뜨린 것 같은 아, 기분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 문제가 생긴 게, 뭐 혹시 붉은 누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붉은 누룩. 최근에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네. 홍국이라고 불린다고도 하는데, 이 물질로 만들어진 그이 건강보조제 혹은 영양제를 먹고 무려 지금까지 5명이나 사망한, 그리고 수천 명의 인원들이 검사를 받고 또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로도 상당히 많이 네. 전해지면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아니 보통 저런 영양제 있으면은 크게 부담을 안 갖고 먹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서 아마 섭취를 했을 텐데, 요 홍국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네, 뭐 주시겠습니까? 홍국이 붉은 누룩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누룩의 한 종류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누룩은 메주를 만든다거나 혹은 뭐 술을 담근다거나 여러 발효 식품에 많이 사용하는 종류인데, 네. 특히 곡물을 발효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미생물이죠. 네. 그런데 이 붉은 누룩을 사용이 되면은 쌀이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이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네. 이걸 왜 먹느냐? 그렇죠. 이렇게 붉은 누룩이 쌀을 발효시키다 보면은 그때 모나콜린 K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약효성 물질인데, 이 물질의 중요한 점이 또 현대인에게 중요한 고지혈증을 비롯한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광받고 사용이 되고 있던 거였죠.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로 먹어왔던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고민해볼 수 있는 게, 혹시 모나콜린 K라는 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의심을 또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모나콜린 K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 과정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만들어지는 걸 막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알려지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될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약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알려져 있기로 스타틴이라는 종류의 약물 종류가 있는데, 네. 그중에 로바스타틴 혹은 메바코라는 제품들이 정확히 모나콜린 K라는 물질을 약효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 제품들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는 저 로바스타틴, 그리고 메바코가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모나콜린 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물이고, 저 자체가 그냥 모나콜린 K라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냥 모나콜린 K를 먹는다. 네, 모나콜린 K들만 따로 빼서 이제 약제를 만들면은 로바스타틴이나 메바코가 되는 거고, 이게 다른 것들과 함께 섞여 있는 자연적인 식품이 되면 붉은 누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얘기만 듣다 보면은 콜레스테롤도 저하시켜주고 뭐 고지혈도 예방시켜주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 가지 의심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중요한 것중 하나는, 이 붉은 누룩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네. 발효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때 안 좋은 미생물, 예를 들어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 알려지고 또 의심받았던 물질이 모나콜린 K와 유사한 구조를, 고리 모양 두 개의 구조와 그 주변에 달라붙은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유사성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시트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빨갛게 보이는 게 지금 시트리닌인 네, 거죠? 저 시트리닌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됐을 때 네. 신장과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하고 간이라고 하면은 둘다 우리 몸에 뭔가
해독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작용 외에도 한번 손상되면 특히 신장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상 완치가 어려운 장기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도 이 붉은 누룩 사태에서도 사망하신 네. 분들의 대부분이 다 급성 신부전을 통해서 이 목숨을 잃으신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신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은 혹시 이 붉은 누룩에 곰팡이가 섞여 들어가면서 시트리닌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었죠. 또 간 같은 경우에는 해독으로 워낙 유명하고 또 신장도 걸러내는 필터 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장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다 시트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조사 결과에서는 이 문제가 생겼던 붉은 누룩을 생산한 고바이사가 주관이 된 조사에서는 네. 시트리닌은 관찰되지 않았다. 잠깐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 지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람들이 신장에 무리가 가서 다시 말해서 신부전증이 생겨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시트리닌이 신장에 무리를 주니까 시트리닌이 문제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죠. 근데 또 생각해 볼 게 우리 몸에 신장이 워낙에 배출되는 걸 거르는 작용하다 보니까 그쵸. 시트리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또 부담이 갈 수가 있죠.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네. 않은 거죠. 아직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사고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겠네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원료가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맞아요. 또 대만에서도 유사한 이 굵은 누룩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일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다국가에서 다 조사를 하면 원인이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네. 유일한 걱정은 이게 제대로 회수가 될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큰 문제가 또 없을 수도 있어서 맞아요. 또 남에게 주거나 했을 때 뭐 몸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봐야 될 문제긴 하죠.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식약처가 얘기를 한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바야시사의 제품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거나 유통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다. 물론 이게 해외 가서 이게 좋다더라 해서 직구를 해온 경우를 포함을 하는 경우는 아니죠. 네, 특히 뭐 직구도 그나마 세관을 통과하기 때문에 네. 확인할 수 있는데 여행을 갔다가 네.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가방에 넣고 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혹시라도 붉은 누룩 관련된 영양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집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와 똑같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안 먹는 게 좋겠다. 네, 우선은 뭐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건강을 모르니까. 위한 건데 건강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식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영양제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배부르도록 먹는다. 막 6가지, 8가지 막 이렇게 영양제 종류별로 해서 요즘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영양제라는 걸 어떻게 올바로 섭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먼저 영양제가 무엇인가? 그 네. 이 명칭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간다면 사실 정식 명칭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 네. 당연히 효과가 매우 높고 소량만 먹어야 되면서 엄격한 관리나 영국어 대 의약품보다는 다소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허술하다고 표현해 그렇지만 좀 더 범용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아. 조금만 더 영역을 넓히면 기능성 식품이나 혹은 일반 식품까지 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상당히 이 건강기능식품이 많은데 진짜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드실 때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종합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다양한 것들이 합쳐진 경우가 맞아요. 또 거기에 여러 무기질도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 네. 특정한 종류의 비타민이나 무기질 성분에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 뭐 정력 강화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야맹증 때문에 눈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종류만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다 복용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구체가 흔히 말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전구체가 뭐죠? 이 물질이 몸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을 통해 비타민 A로 바뀌게 되는. 아, 그러니까 네. 비타민 A로 몸에서 바뀌기 전에 흡수가 되는. 네. 원래 형태고요. 이게 네. 몸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베타카로틴은 흔히 당근이나 뭐 호박 같은 주황색 식품에 많다고 하고 왜냐 그 주황색이 베타카로틴 때문에 만들어지는 색인데 네.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베타카로틴 섭취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
진짜로? 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알려져 있어서 웬만하면 식품으로 먹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종류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그 결과로 만들어진 비타민 A가 탈모나 두통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보면 엄청난데요? 엄청난 부작용인데요? 치료하기 어려운 종류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아마 경험이 누구나 있으실 텐데 이 다량의 비타민 종류나 아니면 영양제를 먹으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 속이 메스껍다거나, 있죠. 네,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오, 진짜로. 네, 이런 것들이 다 급성 독성의 예시입니다. 물론 급성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여서, 그러니까 몸이 필요한 양보다 일시적으로 이 몸이 해낼 수 있는 그 양보다, 소화해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쉽게 생각하면 많은 술을 양이 많이 들어. 마시면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그것도 우리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뱉어내려고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 영양제를 먹었는데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네. 그럼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하게 많은 양이 들어온 거라서 좀 그런 조절할 필요가 경우에 있겠네요. 다음부터는 용법에 써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좀 줄여 먹는다거나 이게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을 스스로 판단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거기 보면 표지에 보면은 이 영양제 안에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 안에 각각의 성분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반드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섭취를 하는 게 좋은가, 하루의 섭취량이 얼마인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높은 걸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약을 많이 먹기도 해서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니라 의약품 역시 많이 먹기도 하다 보니까 얘 양이 많으면 그리고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거다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선책은 관련된 식품 영양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상담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위 중에서는 자기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영양제 종류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종류별로 보면 비타민군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뭐 아연도 있고 뭐 마그네슘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부작용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이 부작용들은 과다복용하면은 보통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타민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C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된다.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어떤 게 있죠? A, D, K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아, 있고요. 네. 뭐말 그대로 기름이 높기 때문에 이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 식품은 되도록이면 기름에 볶아 먹는 게 섭취에 제일 좋다. 근데 이게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막이나 이런 성분들 중에 지질 성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 세포막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이런 데 가서 세포막을 방해한다거나 쌓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용성 비타민 섭취는 수용성보다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그렇다고 수용성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애매한 게, 예를 들어 비타민C의 다른 이름이 아스코르브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산성도를 가져요. 많이 먹으면 이게 속이 쓰리다거나, 궤양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은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먹는 것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 있지 않습니까? 인삼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진짜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다섯 가지고, 뭐 여기에 뭐 종합비타민이라든지, 요거 한꺼번에 먹냐, 먹어도 괜찮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비타민도 먹고 저 다른 것도 먹고 우리 몸은 산성 환경부터 여러 환경이 있고 온도도 적당히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들어가면 의도치 않은 화학 반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런 영양제 종류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과 실제 약을 먹었을 때 방해한다라고 알려진 것들도 있어요. 흡수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아마 영양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할 때, 복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주의를 해야 되네요. 이건 뭐 저도 정확한 기자는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 유명한 건 이제 당뇨병이 가신 분이 관절 때문에 글루코사민 종류를 먹는 건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글루코스라는 게 포도당인 것처럼 글루코사민 역시 당분자랑 다른 분자 결합해인 형태여서 이게 섭취됐을 때 몸속에서 대사다가 돼서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도 이 칼륨, 포타슘이죠. 요거를 이제 몸에 유지시키는 종류의 고혈압 약이 있는데 그걸 먹고 계신 분이 먹으면 너무 많은 양의 체내 칼륨 농도가 생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 덜하면 부정맥, 약간 이런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아마 병원에서 이런 거 먹지 말라라고 안내를 해주실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우리가 영양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유가 평소에 조금 더 건강해지려고 건강을 유지를 하려고 먹는 건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의 정확한 복용량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과 먹어도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먹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 중에 우리가 잘 알아보고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이 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보내주신 것 같고 네. 제가 웬만해서는 하나씩 답장을 자세히 드리긴 어려운데 그렇죠. 이건 좀 일이 컸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출장을 가셨었는데 네. 통역하셨던 러시아 분께서 돌아갈 때 이게 러시아에서 굉장히 좋은 유명한 영양제라고 하면서 하나를 주셨대요. 아, 선봉지를. 저거랑 같은 제품은 아닌데 이제 네. 맥락은 같아요. 근데 네. 뭐냐면 광대버섯 추출물. 광대버섯.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독버섯처럼 보이는 저 빨간색의 하얀 점이 박힌. 저 지금 그 네.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게 지금 약으로 추출됐는데 그렇게 생기기엔 너무 독버섯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독버섯 맞고요. 우선 광대버섯 사고가 독버섯 사망의 95% 이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고. 아, 진짜? 근데 딱 봐도 너무 독버섯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뭐든지 양이 적으면 네. 특별한 기능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판매되는 거니까 먹어도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만에 하나의 사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어보신 분도 되게 불안감을 좀 갖고 조사한 이후에 물어보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알아보니까 저게 진정작용이 있대요. 성분 중에. 근데 진정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그 감각이나 그렇죠. 뇌기능이나 신경기능을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약간의 다른 작용을 하면서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버섯이 그 실로사이비라고 하는 그 매직 머쉬룸이라는 향정신성 그 버섯.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죠. 그거랑 저런 광대버섯이 비슷한 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대요. 그 정도면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국가에 따라서 허용이 된 것도 있고 또 판매나 추출이나 섭취가 금지된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 기준을 제가 다 알아보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식약처 정보를 조사해라라고 하기엔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광대버섯 추출물을 검색했습니다. 네. 보통은 검색을 하면 유사 제품이나 해외 수입 제품이 뜹니다. 아, 그렇게 안 그렇네, 그렇겠네요. 근데 저건 단 하나도 안 떴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 못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먹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 기준상 통과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기념품으로 놔두신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만약 궁금한 처음 들어본 게 있다. 검색을 해보면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방식으로 한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정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허가가 되지 않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본에 있었던 영양제를 먹고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다행히 한국에 판매는 되고 있지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먹는 영양제들도 어떻게 한번 복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챙겨봐야 할 점은 뭘지에 대해서 장훈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식 전해드리는 이런 코너들도 자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